1987년 10월 6일 경산남도 사주역. 누군가 이곳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신경가스.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역 한복판에 태연하게 서 있는 이 남자. 1999년 7월 12일 경산남도 사주시. 다급하게 파출소를 찾는 학생 이경진. 저희 집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뭐라고? 화장실? 어디에 누가 있다고? 화장실 욕조에 며칠 전부터. 아 내가 시켰다니까. 학생 일단 영화서 이것부터 작성할래. 뭔가 매우 불안해 보이는 경진이. 아니 뭐 집에 누구 계시나? 아니야. 근데 좀 있으면 엄마 퇴근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엄마는 없대요. 아니 뭐가? 엄마는 그 여자가 없대요. 그 여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 방금 전까지는 누가 있다며. 여자였나?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가서 보고 싶어서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 야 네 이거 좀 쓰고 있어라. 어? 불안한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경진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만나. 비 오는데 어디 갔었노? 엄마가 화장실에 물 받았나? 어 맞다. 왜? 물 받으면 어떡하노? 내가 저번에 말했다 아이가. 뭐라카노? 엄마 피곤하다. 엄마 모욕해야 된다. 그 여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스나가 있긴 뭐가 있노? 그럼 님 들어가지 마. 또 저번처럼 물 끄지 말고. 계속 언급되는 그 여자.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지? 갑자기 칼을 집어들더니 욕실로 향하는 경진. 욕조 위에 떨어지는 물소리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야. 이건 대체.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엄마. 이경진, 니 뭐하노? 뭐하는데? 니 신나? 문 열어봐라. 아프나니? 불길한 소리. 뭐라고? 야가 뭐라카노? 문 좀 열어봐라 빨리!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빨려 들어가다 사라진 엄마. 1999년 현재 강력반 1팀 경위 최영희. 미안한데 문 좀 잠깐 열어도 되겠습니까? 뭐 괜찮으시면 하에 활짝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천양 정수장 사건 있기 전에 일들이 궁금하신 거죠? 네. 최영사는 한쪽 팔에 부상을 입은 채 1999년 7월 10일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시작합니다. 전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기수대 강력반 소속입니다. 신입 형사 이시정. 선배 최 형사가 차에 탑승하자마자 말이 많아집니다. 이 형사. 예.
네 뭔 일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뭐가? 살인사건이요. 아씨, 그래서 막 긴장되네. 막 이래 쓸데없는 소리도 자꾸. 그래서 말인데 그 혹시 미리 막 말해주실 거 없습니까? 주의사항 같은 거. 주의사항 하나 있지. 뭡니까? 최 형사가 한마디 합니다. 현장 도착하기 전까진 차 안에서 조용히 침묵을 유지할 것. 닥치라는 거죠. 아, 예.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들. 일로 어디서? 아직 피해자분 남편 신변 확보 안 됐지요? 아니요. 지금 일본 출장 중이긴 한데 통화는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형사님. 예. 덥습니까? 아, 와 이래 땀을. 점퍼를 벗어. 아, 맞습니까? 제가 지금 땀 흘립니까? 빕니다. 말 안 들어오고. 예. 최 형사가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이 형사는 계속된 긴장감에 힘들어합니다. 딸 이경진의 신변은 확보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입니다. 칼 자국의 크기를 보면 좀 작고 대신에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종류의 칼 같네요. 최 형사는 이번 사건이 원한에 의한 범죄로 추정된다 보고합니다. 네, 살해 방식이 도가 좀 지나치니까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모친 살해만큼 큰 문제는 현재 딸 경진이 실종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기가. 예, 그럴 수도 있죠. 한편 경천구에서 경비가 순찰을 도는 중. 방송반 학생들을 발견합니다. 너희들 뭐 하노? 죄송해요. 아니 이거 물 끓이느라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은 경비실에서 경진에 대한 의외의 모습을 듣게 되는데. 아저씨, 이경진이랑 친하신 것 같던데 맞죠? 가면 자주 오지. 네 가랑 친하나? 가가 참 착하다. 맨날 나 물하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나 들으라고 이 카세트 테이프도 갖고 오고. 방송실에 돌아오자마자 시작된 뒷담화. 이경진 아주 개싸가지인 줄 알았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이것저것 많이 갖다 드린대. 개 착해 엄청.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시나 그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데. 전 학생인 조재영에게 성적 1위를 빼앗겨서 경진이 질투가 났나 봅니다. 가 이번에 이영덕 학원에서 들어갔다며. 근데 넌 그거 아나? 이영덕 지니어스 그 학원이 와 그리 날린지 6개월 전에 예약해도 들어가기 힘들다며. 그 학원에서 우리 학교 내신 문제를 시험 직전에 테이프에 녹음해갖고 알려준단다. 그래서 말인데 2학기 교지에 이영덕 지니어스 아카데미 한 파보면 어떻겠노? 한참 방송 중 갑자기 누군가 뭔가를 두고 갑니다. 누구지? 누구세요? 재영이 방송반 활동을 하는 동안 고모 조정현은 주방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수님 다 튀겠냐? 어 이제 다 됐다. 그럼 황비한테 맡기면 좀 나와봐라. 왜? 먹지 끝내고 나올게. 나와봐라 일단.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나 보네요. 인사드리라. 얘는 한성빛 교회 우성매 목사님이시고 얘는 양군사님, 조집사님, 김지사님이시다. 이 동네에서는 그날 그 사건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 뭐 그렇게 다시 하면 됩니다. 뭔가 불편한 듯 경직된 표정. 착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정혜는 재영이를 데리러 학교로 향합니다. 어디 가노? 아 데리러 가나? 운숙이는 누군가 두고 간 믹스테이프에 지니어스 학원 시험 문제 유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왓 방학 때 학교까지 와갖고 우리한테 이걸 몰래 놓고 왔겠네. 제보 아이가 제보. 잠시 후 고모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재영. 둘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짜잔. 이영 안 붙인다면서? 스티커 사진까지 붙이며 조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정연이. 친구처럼 서로를 아끼는 이들. 좋아? 아니 하나도 안 좋은데. 에헤이 떨겠구만. 아니 다음날 새벽 최영사 혼자
실종된 경진의 집을 조사하던 중 믹스테이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전에 경천구를 향하던 중 최영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사건 당일 누군가 익명으로 경진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신고를 했었다. 혹시 실종된 경진이가 신고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던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그게 없어진 그 집 딸내미가 전화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에? 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들은 경천구 선생을 만나 경진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진의 사고를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했죠. 그나저나요. 어떻게 조용해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가출할 만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침 경비가 다가오더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소. 학교 일은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들은 경진에 다녔던 이영덕 지니어스 학원을 방문합니다. 경천여 중 이경진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이경진 학생은 머리와 돈 그 어느 쪽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곳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아주 강했습니다. 같은 시간 정연을 찾아온 낯선 남자. 누구세요? 저 영성생명보험에서 나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왜 찾아온 걸까요? 제가 이곳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정영섭 씨 아십니까?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정영섭 씨가 자택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들 얘기에 따르면 스스로 몸에 신호를 붓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동창 영섭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니.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정영섭 씨가 조정현 씨를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루의 가족이 돌아왔다. 구루? 구루요? 그게 무슨... 약속의 시간까지 구루의 딸은 구루를 대신할 것이다. 이 자식 표정 보소. 방송실에 보인 학생들. 왜 그래? 냄새 안 나나? 무슨 냄새? 야리꾸리하고 꼬름꼬름한 냄새. 네 발냄새. 쓸데없는 소리 집앞 차고 본론부터 얘기해라. 방송방 학생들은 함께 의문의 테이프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좋았어. 이영덕 지니어스 학원의 시험 문제 유출 내용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준비됐나? 안녕하세요, 학원생 여러분. 이게 뭐고? 무엇이 또? 시험 문제 유출 아니었나?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 그 같은데. 집중력이 항상. MC 스퀘어 그런 거 아이가? 이걸 비싼 돈 주고 산다고? 가들은 이런 걸 돈 주고 산다는 기가. 소리가 매우 이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 소리들 얘는 좀 소름 끼친다. 마침 실종된 경진의 부친이 일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듣기론 저희한테 뭘 가지고 오셨다고 하던데. 예. 이걸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이게 뭡니까? 제가 출장을 워낙 많이 하니까 따라가 저한테 들으라고 만들어준 믹스테이프입니다. 믹스테이프? 경진이는 아빠에게 믹스테이프를 보내며 항상 멘트를 남겼었다고 하네요. 그 마지막으로 준 믹스테이프 녹음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같은 시간 재영은 정현에게 어떤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사실은 나 고모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그게 뭔데? 그냥 내일 말하기로 합니다. 하루만 기다려줄 수 있어? 형사들은 경진의 믹스테이프 내용을 들어보는데. 아빠 안녕. 벌써 여덟 번째 믹스테이프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가 전에 말한 조재영 알지? 중국집 딸. 가가. 조경호 딸이래. 사주역 가스테라범 조경호 있잖아. 최영사는 조재영이 1987년 사주역 가스테라 사건의 범인 조경호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1987년 사건에 대한 최영사의 회상. 87년 추석 연휴 첫날 조경호란 난 미친놈이 사주시 기차역에 신경가스를 살포한 테러 사건이 있었죠. 조경호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사주시로 돌아와 고향 사람을 상대로 가스테라를 벌인 겁니다. 그때 희생자 중에 최영사의 아내 임세윤도 포함돼 있었죠. 제 아내도 그때 테러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에 가스가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방독면을 쓴 채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고 했는데 이게 CCTV도 없던 시절이라 조경호가 자수를 하지 않았으면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 사건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정현은 동창 영섭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영섭이 친구인데요. 여기서 동창 정민재를 만나게 되는데 잠시 이들이 병실을 떠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내한테 전화가 와갖고 혹시 우리 만들었던 교지 갖고 있냐고. 교지? 응. 갖고 있다 하니까 지가 그걸 꼭 갖고 싶다고 달락하더라고. 그래서 만나가 주기로 했는데 며칠 뒤에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혹시 영섭이가 다른 말은 안 했어? 구루 어쩌고 하는 얘기. 아니, 구루? 그건 뭔데? 이때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두 분 여기 계셨네요. 정엽은 쇼크로 사망합니다. 같은 시간 방송반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경진의 실종 소식을 전합니다. 야, 이경진 오늘 학교 안 왔나? 줄 알았노? 가, 지금 실종됐다 가던데. 실종? 사실 며칠 전에 이경진 엄마가 죽었단다. 듣기 불편했던지 재영은 화장실 핑계로 자리를 피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병원에서는 정엽을 치료하던 담당 의사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고. 혹시 조정현 씨? 네. 환자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오늘 날짜를 묻더니만은 조정현 씨 찾으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정현 씨 여기 계시면은 조재영이라는 사람이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현이 여기 있으면 조재영이 위험해진다? 학교에서 재영이 창밖을 내려다보니 숙반점 직원 황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재영이 재빨리 가방을 챙겨 경비실로 향하는데 아버지! 뭔가 이미 눈치챈 듯합니다. 부모랑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일단 다 가면서 이야기하자. 재영이가 떠나고 얼마 안 돼 학교에 도착한 정현. 안녕하세요. 누가? 혹시 재영이 못 봤어? 분명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했거든요. 오토바이? 다시 현재로 돌아와 최영사의 회고가 이어집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조경호. 저도 검사님도 조경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송호사님, 문 좀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보안이 필요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 보안이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시작된 무기징역수 조경호의 등장. 시작해요. 편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얘기해요? 처음부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처음이면 저 태어난 순간부터 다 얘기해요? 웃어? 조재영 양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재영 얘기로 시작한다. 제가 이런 거 안 해봐서 제대로 된 이야기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꽤 들을만 할 겁니다. 재영이 소식은 알고 지내던 교도관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마 그게 뉴스가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일주일 가깝게 그 아이 소식만 기다렸죠. 비에 젖어 꺼져가던 지영이 핸드폰. 매일 나는 그 생각만 했어요. 1987년 8월 13일 사주역 가스 테러가 일어나기 약 두 달 전 정현과 동창생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외인 출입 금지란 이곳. 진짜 들어와도 돼? 괜찮다니까. 여기 학생이 자주 온다. 몇몇 학생들은 불편해 보입니다. 여길 자주 온다고? 저거가. 아지트를 풀린 이곳에 뭔가가 적혀 있습니다. 저게 언제 생겼다고?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린 어제 처음 봤다. 저번 주에 왔을 땐 없었으니까 그새 누가 써놨겠지? 그럼 여기가 몇 번째야? 7. 이와 같은 표시가 남겨진 장소로 이것이 7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계속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저 글을 읽어볼 수 있게 돌려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아직 잊지 않았어요. 내 무섭다. 근데 손을 왜 잡아? 뭐가 무섭노? 저건 없고. 그리고 발견한 이상한 붉은 문양. 저 글이 저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저 왔어요. 궁금증 한가득 집에 도착한 정연. 야 왔나? 누구예요 그 애기? 갑작스런 아기에. 내 오빠 와 있다. 네? 몇 년을 서식도 없이 살다 이래 갑자기. 몇 년 만에 오빠가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 이 오빠 뭐하다 이제 나타난 걸까? 그리고 이 아이. 너 누구야? 누구 애기야 너? 잘은 몰라도 아마 내가 너 고모인 것 같아. 고모. 1999년 7월 16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숲에서 발견된 재영이의 핸드폰. 다른 거? 다른 거 없으나? 예. 핸드폰 뿐입니다. 종일 재영이 찾느라 지친 정현.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뉴스라도 시청해보는 엄마. 우리 재영이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찾아올 테니까 제발 이런 거 보지 마. 다시 학교를 방문한 형사들은 재영이 친구들에게서 뭔가를 알아냅니다. 누가 문 앞에 이상한 걸 두고 왔더라고요. 뭘 두고 갔는데? 테이프요. 테이프? 이경진이 이영덕 학원에 다녔으니까 완전 상관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최 형사는 그 테이프가 어딘지 물어봅니다. 그 테이프 지금 어딨노? 막상 찾아보니 테이프가 안 보이네요. 재영이가 갖고 간 거 아이가? 가고 갖고 가겠노. 마침 경비가 생각난 최 형사. 경비실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건 뭡니까? 누군가 학교를 방문하면 기록하는 방명록에 수정된 증거가 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경진 학생의 이름이란 거죠? 예. 이경진 학생이 부탁해서 지었다가는데 왜일까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아. 엄마가 그랬는데요. 우리 아빠는 일본에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애인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애인? 근데요. 제가 시험을 잘 치면 꼭 한국에 들어와서 돼지갈비를 먹거든요. 맞나? 엄만 아빠가 자주 집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등등해야 된다겠어요. 난 이제 싫은데 돼지갈비 너무 달아서. 그동안 엄마의 부탁 때문에 1등을 해야만 했고 먹기 싫은 돼지고기도 먹어야 했던 경진. 아저씨. 이때.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 여자가 안 사라져요. 계속 보여요. 또 그 여자. 여자? 어떤 여자? 계속 같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저기에도 있어요. 운동장에도. 없는데 아무도. 아저씨,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한 거예요. 경비 얘기를 듣고 최 형사는 경진이가 엄마를 살해한 범인 또는 공범일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경진이가 전부 저 여자가 했다는 말은 적어도 걔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겠지.
그럼 이영진이가 자기 엄마를 죽인 공범일 수도 있다는 말인기다 이건. 이영선 애써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칼로 목이랑 얼굴을 8방이나 찔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도착한 지니어스하고 그 원장실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줄래요? 5분이면 끝나니까. 잠시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살펴보는데 웬 사탕 껍데기가 이렇게나 많이. 이 양반 애지간히 단 거 좋아하는구만. 사탕 하나 드릴까요? 한편 정인은 황규의 집에 도착해 그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방문을 열어봅니다.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붉은 피와 검은색의 깃털. 창문을 열다 손을 다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붉은 문양. 이게 뭐지? 수업이 끝나자 원장은 갑자기 차를 타고 도망치려다 그만 뒤를 후진합니다. 경찰 취조실에 도착한 원장 며칠 굶은 듯 단 것만 처먹습니다. 뭐고 이거? 뭐 어디 세계 신기록 세우십니까? 제가 긴장해갖고. 긴장해서 많이 먹었다 핑계대지만 진짜 단 걸 좋아해서 먹은 걸지도 모르죠. 저기 문도 열려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참고인 신분이시다 아닙니까? 아무튼 원장과 시작된 대화. 근데 뭐 그런 게 있다던데 희한한 테이프를 팔아먹는다고. 저 가봐도 되겠습니까? 테이프를 팔아먹는다는 얘기에 급발진하는 원장 이영도.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시지? 그럼 그래 합시다. 아이 뭐 얘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아니에!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내는 사람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내는 그냥 학원생 하나가 자살을 했고 그게 신경쓰여가 최대한 협조하려고 한 긴데. 학원생의 자살? 영진이가 자살했다는 걸 원장은 어떻게 한 걸까요? 자살이요? 이경진이가 자살을 했다고요? 저도 신문 보니까 다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걸 이경진이 자살했다는 가정은 우리 쪽에서 나간 적이 없다고. 이영덕 씨. 정현은 황규가 다녔던 우목사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교회 한동안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왔죠. 황규가 언제까지 교회에 나왔는데요? 글쎄요. 그 일 있고는 못 나왔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설교를 듣던 도중에 사주역 희생자를 위한 추모 예배 중 우 목사 설교를 듣고 황규가 분노하며 칼로 자해를 했던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1년도 넘었죠. 숙반점 열기도 전 일입니다. 우르르 떨리던 몸을 추스리고 가게에 돌아오니 문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와주고. 문숙이는 뜸을 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그게 몇 달 전에 초지랑 막 친해졌을 때 그 자기 아빠가 조경우라고 지금도 연락이 온다고. 이때 다시 등장한 조경우. 왜 사주였죠? 당신 고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당신 가족이 살던 곳이잖아요.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연락이요? 고모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가 자기한테 아빠 편지를 전달해줬다고요. 이게 재영이가 납치 전 정인에게 털어놓으려 했던 그 비밀이었던 거죠. 가족이 사는 곳에서 테러를 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냥 실험하기 편해서 그랬어요. 실험하기 편했다? 실험이요? 신경가스는 이미 많은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사용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실험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당신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실험이에요. 어려운 실험.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험이라. 운숙의 얘기를 듣고 위기감을 느낀 정혜는 곧바로 동창 민재를 찾아갑니다. 팀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정혜는 친구를 믿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새끼에 대해서. 누구 말하는 게고? 조경호. 우리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우연일까? 재영이가 납치된 것도? 설자다 깬 최영사는 계속 원장이 판매한 테이프를 들으며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경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 대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실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이터를 집어들며 조경호 씨 좋은 물건이네요. 한편 최영사는 이영사에게 자신의 아내가 1987년 사주시 가스테로 사건의 희생자였다 털어놓습니다. 당시 별거 중이었다가 아내가 집에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던 겁니다. 시장아. 예.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하지 않고 자신이 일찍 들어왔더라면 아내가 죽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였죠.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과거를 털어놓을 만큼 이영사를 신뢰하던 최영사는 원장의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원장 마무리 멘트 이후부터 들으면 좋나. 볼륨은 최대로 해서. 민재의 웃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정혜는 그녀가 가져온 학창시절 교지를 보여줍니다. 영섭이. 이 사진 뭘로 찍었는지 기억나나? 무슨 사진데? 네 기억 안 나나? 그때 아들한테 완전 유행했던 노래.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사로 만들어서 난리 났잖아. 무슨 기사? 수수께끼의 사주, 일곱 곳의 비밀 장소. 같은 시간 이영사는 테이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발견된 경진의 시체. 정현이도 교재에 실린 사진을 보며 떠올리게 됩니다. 그 붉은 문양을 말이죠. 바로 이거였어. 다시 등장한 조경. 보통 최면 술사들이 상대에게 최면을 걸 때 라이터 불빛을 이용하곤 하죠. 조경원의 이번 실종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1987년 9월 30일 사주역 가스테러 발생 약 일주일 전 정현은 경청구 교지부 활동을 하며 방학 동안 쏟아진 제보 편지에 깜짝 놀랍니다. 와, 엄청 많네. 방학 동안 우리 앞에 맡겨둔 거래. 교지에 대한 타학교 학생들까지 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야, 강용타. 너도 일로 와서 이거 좀 해. 그런데 웬 비디오 테이프? 좀 먹고. 이것도 스포런 거 아이가? 정현은 유도부 용탁에게 부탁해 비디오를 볼 방법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틀어보는데 아 오빠 엄청 시끄럽네. 소리 좀 줄여봐라. 이영덕 지니어스 학원 테이프에서 듣던 소리와 같은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1999년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문숙이 어머니는 실종된 재영이 찾느라 마음절에 숙반점 가족들을 위해 반찬을 챙겨줍니다. 이거 재영이네 좀 갖다 줘라. 재영이도 없는데? 철딱선이 없이 니는 걱정도 안 되나? 그 순간 TV에서 들려오는 뉴스. 87년 발생한 사주역 가스테러 사건의 범인 조경호의 친딸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고? 재영이가 조경호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이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해 왔으며 저게 뭔 말이냐고? 12년간 사주시를 떠나 인천에 거주하다 이제가 알고 있었나? 사주시로 돌아가 음식점 저 가시나가 그 새끼 딸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정영과 민재는 영섭이 장례 문상 중이었지만 정혜는 교지에서 본 붉은 문양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우리 그만 일어날까?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영섭이 사촌 동생이 다가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세배님 사촌 동생입니다. 아 맞나. 고생 많지.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갖고요. 그리고 부탁할 게 있다며 차를 타고 영섭이 집으로 향하는데 자, 이 방입니다. 사제를 보다 뭔가 발견한 민재. 정연아, 응? 이거 좀 봐봐. 그리고 수상한 비디오 테이프. 이건 뭐지? 정연아, 전에 우리 이거 본 적 있지 않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원장은 누군가 통화라며 일본항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자님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예. 화장실 볼일을 보던 사이 누군가 들어오는데 이사번에 원장을 이사보로 부르는 이 남자 사주시 국회의원 후보 이민관. 저희가 이사번님 가시는 길에 전산에 물건이 있어가 준비한다고 나가서 보십대. 사부님 부디 니르바나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원장을 사려 뭔가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이들. 정연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기도 중이셨고 조용히 비디오를 보기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방에 설치합니다. 그때처럼 요란한 소음이. 누군가 던진 돌. 뭔 소리고? 곧이어 무차별적으로 가게를 향해 돌이 날아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조경호의 인터뷰. 만날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경호는 오늘도 글쎄요. 또 쪼갭니다. 왜 웃으시죠? 아 미안합니다. 그냥 지금 우리 상황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전 딸아이 엄마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 말은 조정영의 친모가 일본 분이라는 건가요? 응,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세요? 원장 살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최영사. 선배! 어, 만나. 뭡니까? 에이, 그냥 갈매기. 그래도 우리가 남산 거기 치안본부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안 그러면? 뭐, 니는 기억도 못 하지만. 치안본부 있을 때 기억이 안 난다? 아직 그대로가. 네? 아직 기억이 안 나나? 조정현이 교지부 활동 때 일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최영사 역시 비슷한 증세를 보입니다. 조정현, 최영사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네요. 맞나? 찾는 사람. 맞네요. 원장의 시체를 살펴보던 중 다발에 사탕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그 가방 안에서 나온 겁니까? 어, 그렇지. 이 사탕 혹시 경진의 책상에 있던 그 사탕? 이경진 방에서 내가 이걸 본 것 같은데. 오빠로 사탕을 맛보는데. 어? 선배 왜 그걸 드세요? 일반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감식기에 이거 성분 검사 좀 맡겨봐. 다시 현재로 돌아와. 당시 정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영사의 진술을 토대로 밝혀진 건 원장이 습관처럼 먹던 게 LSD 캔디라 불리는 최악의 환각제이며 경진도 같은 걸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이영덕의 집에서도 같은 형태의 LSD 캔디 봉지가 다량으로 발견됐고요. 다시 이영덕 원장 사망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형사들은 LSD 캔디를 유통시킨 조직은 해골파이며 원장이 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골파와 관련해 원장과 실종된 조재영까지 엮여있을 수 있다 본 거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요즘 이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은 부산 마수대와 공조하여 해골파는 마수대에 맡기고 이들은 조재영 수사에 집중하도록 지시합니다. 해골 아들은 마수대한테 맡기고 너건 딱 너가 할 일만 하고 있나. 한편 문숙이는 상자에 감춰둔 테이프를 확인하는데 1987년 정영과 함께 교지부원으로 잠만 잤던 강용탁. 지금은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는 그의 사무실에 민재가 찾아옵니다.
용탁이 맞지? 내 기억하나? 민재학교 숙반점에 도착했는데 정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사람들 몇몇 와갖고 이 난리를 치고 갔다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른단데. 잠시 후 나타난 정현이. 오랜만이네. 10년 만에 만나 난데없이 비디오를 보자는데 용탁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낯선 여자. 눈을 가리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주술 같은 행위일까요? 어때? 다 같이 틀었던 거는 기억이 나네. 근데 이런 내용이었다는 건 완전 잊고 있었네. 너는 어떤데? 기억이 나더나? 아니. 나도 전혀. 민재도 그렇고. 용탁은 비디오 내용보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정현에게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 네가 10년 전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동네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내가 네한테 뭐 뭔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탁아. 농담이다. 둘의 대화는 이렇게 끝나고 용탁은 떠납니다. 노래 연습 중에 문숙이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형사들이 찾던 그 테이프를 자신이 숨겨놨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테이프 내가 갖고 있다. 떡볶이를 먹으며 재영에게 어떻게 이 테이프를 건네받았는지 털어놓습니다. 주지영이 내한테 줬단 말이야. 테이프 언제? 그게 밤중에 갑자기 찾은 재영은 줄 게 있다며 뜬금없이 묻습니다. 수가 난 너한테 몇 번째 친구야? 뭐 지금 첫 번째지. 문숙의 말을 듣고 행복한 미소를 보이는 재영. 알겠다. 고마워. 최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숙반점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둘이 잠시 대화를 나누다 최 형사는 인천 출신이고 사주 출신의 아내에 따라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인천입니다. 아내가 여기 사람입니다. 고향에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로 이사오게 됐네요. 정작 정연이와 조경은 사주가 아닌 보육원에서 입양됐습니다. 사실 그 새끼랑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정연이는 자신과 악마 같은 오빠와 달리 재영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제가 많이 힘든가 봐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경호 때문에 아내를 잃은 최 형사는 얘기를 들으며 어떤 심경일까요? 뭔가 착잡한 마음으로 이 형사 집으로 향하며 대기를 타던 중 이 형사 처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걱정돼서 온 거죠. 남편이 오늘따라 좀 이상해가지고 혹시 오늘 일이 좀 위험한 일인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위험한 일 아니라 안심시키며 이 형사와 함께 해골파 아지트를 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별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 형사 처가 찾아간 곳은 정연이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 누구세요? 조정연. 너 그제야 동창 경주를 알아보는 정연. 경주야? 경주는 오빠의 과거와 조카의 실종 문제로 홀로 힘겹게 싸운 정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 니한테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영이 걱정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니도 기죽지 말고 버티라. 니가 버텨야 된대. 알겠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주에게 위로받고 배웅을 하던 중 정인이 그때 비디오 얘기를 꺼냅니다. 전에 우리가 봤던 비디오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집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 배달됐었는데 그 비디오 내용을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서. 아닌데. 어? 그런데 나는 기억하는데. 모두가 기억 못하던 비디오 속 내용을 경주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기억한다고? 기억난다. 종소리, 이상한 말들, 그리고 팔로 얼굴을 가린 여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야쿠자의 판매책인 해골파이 아지트를 침투하는 일은
완전 무장으로 꽤나 공들인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무장한 특공대 2개 분대와 우리 기수대 팀까지. 그 정도 규모가 움직이는 건 흔치 않으니까. 한편 과거로 돌아와 경준은 정현에게 그 비디오를 본 이후로 매일 똑같은 꿈을 꾼다 털어놓습니다. 네, 그 비디오 본 이후로 계속 같은 꿈을 꾼다. 그 꿈 내용이 뭘까요? 꿈? 꿈. 매일 똑같은 꿈. 뒤집힌 꿈이다. 뒤집힌 꿈? 뒤집힌 곳에 그 여자가 있다. 1987년 교지부가 함께 비디오를 본 이후 경준은 매일 같은 악몽을 꿉니다. 엄마! 바로 뒤집힌 꿈. 마침 찾아온 정현과 용탁이. 근데 자는 아침부터 모자리 창고에 묶는 거 안 죽을까? 잠 깨야 한다고. 잘 못 잤대. 잘 못 잤다고? 어. 요새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네. 알고 보니 용탁이도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용탁이도 분명 같은 꿈을 꾼다 했었다. 10년 넘은 일이긴 해도 나는 절대 안 잊는다. 용탁이와 경진은 매일 같은 꿈을 꿨지만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더 충격적인 건 이후 가스테레가 터지며 정현은 학교를 안 나오게 되고 교지부는 사라집니다. 또한 교지부원끼리 졸업할 때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이들의 기억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같은 시간 최영사와 이영사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회골파 아지트 침투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시 붉은 문양이 발견되었고 방에 갇힌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경찰입니다. 근데 이거 문이 너무 두꺼워서 열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예, 뭐가 안 됩니까?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나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들리는 휘파람 소리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한 남자. 어이, 총 내려. 안 보여요. 뭐 말하는 거야? 일단 말해봐. 저기 저 여자. 아니, 안 보인다. 누굴 말하는 거야? 이거구나. 구루님이 말씀하신 게. 구루. 역시 그 여자를 언급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형사는 남자에게서 열쇠를 찾아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러 갔고 최 형사는 계속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나갈 준비를 다 하셨네. 얘. 좀만 기다렸어. 됐다. 방송반 친구들은 최영사에게 테이프를 넘기려고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최영인 영사님께 들을 것이 있어서. 지금 최영사님 바쁘시다.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놓고 와라. 최영사는 이번 작전 때문에 끊었던 술까지 마시며 자책 중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입원실에 도착해보니 이 형사의 다리가. 그리고 이곳엔 정현도 와있었죠. 오늘 형사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두 분이 같이 일하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최 형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결국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조정현 씨,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 10월 6일 추석 전날 전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조경호가 저지른 테러 사건으로. 사실 조경호의 딸을 찾는 일이 그 새끼의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요즘 제게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당신은 죄가 없죠. 그나마 의지했던 최 형사에게조차 내쳐진 조정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형사는 이번 사고로 청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장님, 천천히 말해야 알아예.
한편 자고 있던 문숙이는 메신저를 켜보란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네 지금 빨리 메신저 좀 켜봐. 접속 중인 재영이. 재영아, 네 지금 어디고? 너는 괜찮나? 문숙이가 메시지를 보내보니 87년 교지, 거기에 적혀있어. 답장이 왔죠. 1999년 9월 8일, 최영사는 형사일을 그만두고 범죄 심리학을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장이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반장님. 왔네. 미안해, 밤늦게. 아닙니다. 최영사는 황기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수대 강력팀 최영희 형사님 데리고 오세요. 내 얼굴도 모르는 모양이네. 맞네. 사진에서 본 그대로네. 사진? 근데 형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다시 언급된 구루. 그걸 내한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황규는 재영이를 자신이 살해해 시체를 유기했다 진술합니다. 부산대교에 가서 바다 유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일이며 제가 한 일을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 진술에 분노한 최영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술한다. 처음부터 다시 진술하라고 이 새끼야. 하지만 재영이는 사망 처리되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바퀴 돌고 갈까요? 예, 그래 합시다. 이때 방송반 친구들이 달려와서는 재영이와 메신저로 대화했었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한 달 전이요. 87년 큐지 거기에 적혀있어라고만 하고 바로 나갔어요. 왜 그럼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충격을 받은 정현은 스스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재영이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민재야, 영섭이는 알고 있었어. 재영이가 납치될 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김한규 집에 있었던 그 문양도 예전에 우리가 찾았던 문양이랑 똑같아. 이건 김한규 그 새끼가 혼자 버린 일일 수가 없어. 정혜는 영섭이 살던 집을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을 보니 사진들도 전부 사라졌죠. 여기 계속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와서 산 지가 10년이 다 돼간다 카이. 그리고 걸려온 집주인의 전화. 네, 여보세요? 아, 예. 렌트 때문에 오셨어요. 렌트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 집 렌트하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 모든 건 영섭이 장례식 전부터 정현을 끌어들이기 위해 누군가 설계해놓은 함정이었죠. 정현은 이 일과 관련해 최영사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습니다. 최영사는 이날 이 형사에게 앞으로 형사 말고 다른 일 하자며 영어 시험 준비나 해두라고 조언을 하죠. 알아보니까 우린 공무원 신분이라 공공기관 같은데 이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영어 시험 같은 거 하나 치면 된다던데. 뭐 그거 해야지 뭐. 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인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형사님,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재영이랑 같이 방송부에 있던 애들이 형사님께 테이프로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걸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요. 가족분들이 면회 온 적이 있나요? 계속되는 조경호와의 인터뷰. 네, 딱 한 번 여동생이 면회 온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되묻고 싶은데요. 당신들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오셨어. 1999년 9월 10일 김한규가 자수하고 이틀 뒤에 조경호를 찾아온 정현. 지금 나왔어. 이제 더는 못 말리는 기지. 최영사는 반장에게 은퇴하겠다 말하고는 혹시 자신에게 온 테이프가 없는지 묻습니다. 내 앞에 뭐 온 거 없나? 테이프 같은 거. 아, 그거 병원에 놓고 왔었는데. 이시정 경사 병문안 갔을 때. 같은 시간 정현은 조경호와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아이가 실종됐어.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꾸민 일이야? 네가 재영이한테 연락한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작부릴 생각 말고 있는 대로 말해.
재영이가 나한테 먼저 연락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미친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말 같지 않아. 재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을 거다? 너랑 말장난 할 시간 없어. 넌 재영이를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재영이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네. 너 진짜 걔에 대해서 알고 있니? 가령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 있어?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그 아이와 단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적 있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그 안에서 미치기까지 한 거야? 내가 한 일은 정연아, 재영이한테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그걸 왜 네가 부정하는 거야? 재영이한테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오히려 그게 재영이 마음에 괜히 쓸데없는 죄책감 같은 걸 심어준다고 생각 안 해봤니? 죄책감? 재영이가 왜 너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너 따위는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럴 수 없는데. 그건 네 머릿속에서나 벌어지는 망상이야, 정연아. 정연이 머릿속에 벌어지는 망상.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모르겠어. 왜 사주로 돌아갔어? 그러게, 왜 사주로 돌아왔지?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냐고. 그거야 재영이가 원했으니까. 재영이가 원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 볼게. 재영이는 왜 사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 뭐가 두려워서? 걔 입에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무서워서? 닥쳐! 이것은 마치 최면술. 정혜는 황규도 이렇게 최면을 걸어 이용했냐 물으며, 재영이 납치 김학이한테 최면 걸어서 시킨 거야? 정연아, 네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너. 너 본인을 지금 이 일에서 제외시키고 있잖니. 뭐? 너 왜 나 찾아왔어? 뭐가 생각나서 여기까지 온 거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맞춰볼게. 너는 그 문양을 보고 지금 나한테 온 거야. 그런데도 지금 나한테 그 일에 대해서 묻질 않고 있고. 그러게 왜? 왜 넌 나한테 그 이야기들을 묻지 않는 걸까, 정연아? 그거 두려움 때문이다. 아주 먼 옛날 우리 둘이 복지원을 같이 나올 때. 복지원을 같이 나올 때? 그때 내가 네 안에 그걸 심어놨어. 그걸 심어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그리고 재영이 너야. 이 사실 잊으면 안 돼. 그럼 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 반복하게 되면 너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조정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로써 조경화가 정현에게 과거 강력한 최면을 걸어놨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문양과 정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영수는 이날 이영사 집에 테이프를 가지러 갈 계획이었지만 그만 술에 잔뜩 취하고 말죠. 아줌마, 맥주 한 병만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이영사와 아내는 테이프를 듣게 됩니다. 이날 밤 다시 같은 악몽을 꾼 경주. 잠시 물 마시러 나오다 욕실에서 물소리를 듣게 됩니다. 설마 또? 아, 다행히 여자가 없네요.
좋겠어요. 바로 그때 뭐지? 이런 적은 없어. 아내가 희생되던 날 걸려온 불길한 전화벨 소리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정혜는 1987년 교직원들과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오는데 힘겹게 이 형사의 살해 현장에 도착한 최 형사. 그의 말을 듣고 영어 시험 준비를 하려고 사놓은 책들. 결국 그는 오열하고 맙니다. TVN 드라마 홈타운은 매주 수목밤 10시 30분에 방영되는 미스테리 드라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1화부터 4화까지 이야기에 이어 5화부터 본격적인 조경호, 조정현, 최영희가 관련된 떡밥들이 풀린다 볼 수 있습니다. 정현을 납치한 교단의 영진교이고 1987년 4.26 테러 사건이 어떻게 그녀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왜 조경호는 동생 정현에게 최면을 걸어놨을까? 황규는 왜 구루의 지시를 따라 최영사를 찾은 걸까? 어째서 영섭은 재영희가 이미 납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최영사 아내 임세윤은 왜 가스테러 당일 사주역에 있었을까?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원장을 살해한 사주시 국회의원 후보 이민가는 임세윤의 아버지입니다. 즉 최영사의 장인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키워드는 바로 영진교. 엄태구의 놀랍도록 차분하면서도 거칠게 쉰 목소리, 느릿한 동작 하나하나에 짧지만 매 회마다 소름 돋는 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5화, 6화. 매주 수목밤 10시 30분 TVN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또 다음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